아, 또 안 드시고 하셨으니 내가 먹어야겠지? 먹을 거니, 당연히? 응. 예은이 먹을 거니? 아니요. 너 안 먹을 거지? 먹을... 먹을 건데요? 라고 하면서 먹어. 안 먹어요. 까줄게. 아니 됐어요. 까준대요. 겁나 싫지? 나 너무 싫은데. 소금을 많이 묻혀줄게. 천연소금. 껍질이 아니고 껍데기. 돼지는 껍질. 거북이 껍데기, 등 껍데기. 기준이 뭐냐? 딱딱하면 껍데기고 약간 말랑말랑하면 껍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개 껍데기. 조개 껍질 묶어. 이건 틀린 거죠? 예. 뭘 밟고 넘어졌어요? 바나나. 뭐겠습니까? 껍질.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언어는 예, 원칙이 없다. 예, 자꾸 뭐 이 약 물고 자네라고 우겼다라고 하지만 저는 언어는 통일안이 필요하다. 예, 뭐든 다수가 어느 쪽이냐를 보면 되는 거다. 모두가 싸내려고 한다? 그러면 자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FC 온라인도 싸내로 가고요. 덥다 근데. 그지? 이제 봄이 왔나 봐. 아, 태국 원정 이겨야 되는데 진짜. 태국이 태국 홈 경기가 되게 세요. 물론 당연히 이긴다는 쪽에 걸겠지만 가능성은. 감독이 또 약간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어느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을 금방 다들 파악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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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 네, 오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어디 추운 데서 왔니? 네? 추운 데서 왔니? 코빨개요? 아니, 핫팩 갖고 오길래. 아, 네, 좀 추워요. 항상 손이 시려해요. 아직도 비 오나요? 비 멈췄어요. 대타 선물. 어머머머.
그때 대타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아, 나 뭐 준 거야 그거? 나 그건 줄 알았어요. 겨드랑이 뿌리는 거. 데오드란트인 줄 알았어. 아, 헤어 퍼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레도에 지분 있으신가? 응?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안 들어도 돼. 감사해요, 오빠. 데오드란트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성분이 다르겠죠? 향수랑 향만 똑같고, 머리에 뿌리는 거. 그 카타르 그분이 영어로 얘기해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를 꼭 머리에만 뿌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냥 스프레이형 향수처럼 써도 된다. 아, 그래요? 어. 오, 좋은데요? 어,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아, 미스트처럼요? 너무 얼굴에 뿌렸나?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이렇게 온몸에 뿌릴 수 있게. 어, 뭐 좋은데? 잘 지냈어? 저요? 얼마나 온 거야? 저 한 달. 한 달? 근데 이제 저번에 2주치 걸 녹음하고 가서 아마 부재는 3주인가?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 저도 하나 먹어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인이에게 박수 쳐드려야죠. 새로운 멤버 다리까지 놔줬으니까. 그럼 지금 누구 하다 갔어요? 지영 언니 하다 간 거예요? 아까 했어, 아까. 7시에. 아, 일주어터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 따로? 따로. 아, 우리 이름도 써줄게. 유지혜 타고, 정예인 타고, 김지영. 어, 약간... 어, 좀... 울림라인이네. 울림라인? 지영 언니는 울림라인은 아니죠. 그쵸? 지영 언니는... 예인라인. 예인 라인, 어, 저도 라인 된 거예요, 이제? 오, 라인 있어. 네, 너무 그 잘 된 것 같아요. 언니 목소리가 엄청 예쁘잖아요, 지영 언니. 목소리가 이제 너무 여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마음껏 그 너네들한테 하는 것처럼 했어야 하나. 아, 진짜? 약간 조심스럽게 치더라고. 아, 약간 지켜줘야 될 것 같은. 뭐라고 이제 전승력 써놓고 반응 보는 것 같아. 좋아해? 이거 약간 지영 언니가 읽으면 다 좀 이렇게 순화되지 않나요? 언니 이게 말투나 목소리가 너무 그치? 예뻐서. 이분들도 지금 빨리 하대하고 싶어 죽겠는데. 쳐놓고 오 아... 괜찮대 뭐 이러는 거지. 청취자분들 밀수 써놓고 오 놀래나? 이렇게. 왜 어쩌다 밀수를 했어? 간 보는 거 있어. 아니 아까 뭐 이제 영양제를 해외에서 사온다. 아 네네. 아, 도핑 좋아하잖아요, 지영 언니. 뭐 하다 왔니, 오늘? 네, 오늘 앞에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비 맞은 거 아니지? 아니, 방금 향수 뿌렸잖아요. 향수를 젖을 만큼 뿌렸어? 저 젖었어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약간 기름 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약간 저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잖아요. 27살인데 좀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저 머리가 진짜 기름이 잘 안 졌거든요. 근데 기름져 보이죠? 그럼 기름이 진 거예요. 아니 그 느낌은 아니고 지금 뭐라 하면 수습해봐요. 비를 조금 맞으면 그러니까 푹 맞은 게 아니라 미역이 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맞은 다음에 마르는 단계에 약간 그 건조함이 느껴져서 그래요? 비를 그러니까,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조해질 때 여자들은 요 밑에 부분 머리부터 건조해지잖아. 아, 그쵸. 여기가 네. 더... 아니죠.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혜. 안녕하세요. 여기로 물기가 점점 더 가죠, 선생님. 아니, 내 지혜가 딱 항상 머리 감고 와가지고. 지혜님 뽀송해요. 다 안 말리고 와가지고. 머리 항상 저 왜요? 미역지혜잖아. 저 머리 아침에 감았죠, 샵에서. 나도 똑같이 샵에서 아침에 감았는데, 왜? 여자들은 샵에서 까먹.
저는 샵에서 감아요. 전 둘 감을 때 있고 안 감을 때 있고 전날 안 감고 자면 샵에서. 난 머리 자르러 갈 때도 감고 가는데 바로 바로 앉으려고. 근데 저도 바로 감. 저도. 근데 머리... 원래 커팅할 때 머리가 젖어 있어야 되지 않았니? 그래서 이렇게 뿌려 북북북북북. 아 말린 머리에. 이제 곧 끊길 거지. 곧 끊깁니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꽉 잡으면 덜 끊기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 이게 여기서 끊겨. 키보드 꽉 잡아. 프로그램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꺼졌다고 해도 말해주시면 오케이. 얘네들이 뭐 꺼졌다고 바로 쌍욕하겠어요. 쌍욕 구간 여기잖아. 생방송으로 걸어갈 때. 아니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맞아 여기. 반경 여기 한. 틀자마자 이 유리 구간부터는. 꺼지마자 쌍욕하는 건 용구경밖에 없어. 용구경? 응? 인스타에 쌍수한 거 진짜예요? 어? 진짜로? 오잉? 진짜? 올렸어? 어. 아 진짜? 잠깐만. 용구 오빠 인스타 뭔데?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니까요. 언니가 말렸는데. 정용구? 말리니까 쌍욕했잖아. 이 사람? 이 사람? 내 눈인데 뭐 내 눈이냐? 네 눈깔이야? 와, 그 멋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오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덮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빠가 한쪽만 쌍꺼풀 있다고 뭐. 오빠 안검하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정말 미용 목적. 아 한쪽만 쌍꺼풀 있으시네. 늙어서 그래. 늙어서. 왼쪽 눈은 없고. 늙어서 한쪽만 쌍꺼풀이 좋아졌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질문이지. 왜 한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왜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인데. 아니 얼굴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 용구 형이 얼굴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 용구 형 얼굴 무슨 얼굴이다? 무슨 얼굴이다? 아 어디서 가서 이거 할머는 있겠죠. 이거 박제에서 쇼츠로 해주세요. 여러분 생방송으로 얼굴로 먹고 살라고 지금 쌍수인. 아 제이의 인생. 이거 폰 누구 거야? 저 핸드폰 바꿔서 제 건지 몰랐어요.